5살 경제는 항상 코가 막혀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밤에는 어른처럼 코를 고는데요.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코골이뿐만 아니라 호흡이 막히는 증상까지 있습니다. 점점 더 증상이 심해져 찾은 병원에서 경제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받았는데요. 경제는 수술 후 회복이 빨랐고 무엇보다 항상 답답했던 코막힘과 코골이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오래전부터 소화 코막힘, 코골이를 유발하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치료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통증과 출혈 등이 수술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었는데요. 편도를 덮고 있는 피막을 남기고 수술 후에 통증과 합병증을 줄이는 좋은 치료법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피타 수술도 그중 하나로 미세 절삭기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편도 아데노이드만을 제거하고 편도 피막을 보존하면서 구강 근육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출혈이 적어서 소위 무통 편도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는 일반적으로 혀 뒤, 목젖 옆에 위치하는 구개 편도를 말하며 아데노이드는 코의 맨 뒤쪽에 위치하는 인두 편도를 의미합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림프 조직으로 반복되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감염에 대한 면역작용을 하는 정상 조직인데요. 태어날 때는 크기가 작지만 신체가 성장하면서 커져 10세에서 12세 정도의 가장 큰 크기가 되고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주로 소화에서 구개 및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의 수면장애, 입으로 숨을 쉬고 이로 인한 학습 및 성장장애 등이 관찰될 때 시행하게 됩니다.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원래 성인보다 크지만 과도하게 큰 경우를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목 속은 편도 때문에 막혀 있고 코 뒤는 아데노이드 조직에 의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데요.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성장장애나 집중력장애 등 학습장애가 생길 수 있고 지속적인 구호흡으로 인해 얼굴과 턱의 성장장애를 일으켜 얼굴의 길이가 길어지고 아래턱이 뒤로 변이되고 위턱이 돌출되어 치아교합이 좋지 않게 되는 아데노이드 얼굴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인두와 연결된 이관이 막히면 장액성 중이염, 난청, 그리고 비강 뒤쪽을 막아 부비동염, 구취, 그리고 반복적인 고열과 목통증을 유발하는 만성편도염, 편도주의 농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겁내는 어른 중 종종 피타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른에게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성인인 경우 코골이 환자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비후성 편도염 환자인데요. 수차례 염증과 호전이 반복되면서 편도 안쪽 조직과 피막 사이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중 편도 피막을 남기기 매우 어렵고 남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통증의 정도가 적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만큼 성인들의 경우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 편도를 절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데노이드 확인을 위해 내시경 검사 또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전신마취에 필요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고 이상소견 시 소아과 마취과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술전 1, 2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편도피막은 편도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며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의 수술은 편도피막을 포함하여 편도선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면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편도 조직만 제거하고 편도피막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미세절삭 흡인기를 이용하여 편도의 피막만을 남기고 편도의 실질 조직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편도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피막을 보존하기 때문에 구강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구강 내 수술 상처가 피막에 의해 덮여있기 때문에 수술 후 출혈, 통증, 탈수로 인한 재입원, 지혈성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적습니다.
3~5일 정도면 일반 시기를 진행할 수 있어 간병이 힘든 부모님 입장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일부 편도 아데노이드 조직이 피막과 함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5%까지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편도 수술이 2주간 음식을 제한하는 반면, 피타 수술은 약 3일 후부터 정상적인 일반 식사가 가능해서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연성 출혈로 인한 2차적인 수술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기존 수술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가 편도성 주인농양, 만성 편도섬유과 같이 염증이 원인이라면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처럼 캡슐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막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편도 조직이 추후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성 편도염으로 수술을 받는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통증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뛰어난 수술 방법이긴 하나 한국에서 무통증 편도 수술이라는 말로 알려져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식보다 통증이 적다는 점이 다소 과장되어 붙여진 이름이며, 술후 3, 5일이 지나면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 식이 및 생활로 완전 복귀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피타 수술로 편도 조직을 제거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란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간혹 편도 수술을 시행받은 후에 목감기가 걸려서 오는 환자분 중 재발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국외 편도가 잘 제거해 있는 상태에서 인도의 염증만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대한 조직으로 재발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최근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기존 수술 방법보다 입원 기간도 짧고 통증도 적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기존 수술 방법도 충분한 경험과 숙련이 바탕이 되면 피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만큼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치료는 선호도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질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피타 수술을 통하여 술후 통증이나 출혈 등으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망설였던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특히 소아무호흡증 및 코골이, 성장 및 학습장애, 축농증 중이염을 유발하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무통 편도 수술로 알려진 피타는 훌륭한 수술법으로 치료법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만약 아이가 잘때 지속적으로 코를 골거나 자고 일어나 목이 아프다고 말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에 아이가 코를 곤다면 코골이가 가장 심해지는 새벽 3, 4시 사이의 상태를 지켜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